아이스크림 모양 같다고 이게 비잔티움 양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같다고 아이스크림 성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성당은 무료 입장이에요.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은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들어가진 않고. 여기 들어가면은 진짜 되게 소박한 모습의 성당을 볼 수가 있고 꼭 한번 들어갔다 오세요. 무료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무료. 자, 이렇게 성당을 딱 끼고 나서 끼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교회가 하나 보여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 1100년, 1122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교회인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뭐 정확히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빅토르 위거가 그 레미제라블을 쓸 때 여기 은초대를 훔치는 배경을 바로 요 교회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인데 뭐 화강암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색의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렇게 색이 하얗게 변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 교회를, 요 성당, 요 교회를 유턴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바로 테레트르 광장에 갈 겁니다. 테레트르 광장이 뭐냐면은, 예술인들의 광장이에요. 예술인들의 광장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반 고흐, 모네, 뭐 피카소 등 유명 화가들이 실제로 활동했던 굉장히 유명한 광장입니다. 자, 뭐 지금도 이제 굉장히 유명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티스트들이 여러분들 그 초상화를 그려보려고 막 여러분들 호객행위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 그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한다고 해요. 예전만큼의 그들의 명성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마르트 언덕이 왔으니까 예술인들의 광장, 테레트르 광장 거기서 그림을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뭐 나름 뭐 기념비적인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명 화가들이 여러분들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도 그렇고, 이 아저씨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 가격 한 20유로, 20에서 한 25유로 좀 흥정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나는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하면 또 카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먹는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이 아메리카노는 미국에서 건너가가지고 그 독한 커피를 물에 타가지고 연하게 먹는. 거기서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건데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안 먹어요 잘. 그리고 커피에다가 물 타는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겠죠. 근데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는 커피를 물에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스 커피 이런 것도 잘 안 먹습니다. 커피 본연의 맛을 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메리카노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 알롱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 알롱제 하면은 아메리카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제 카페 알롱제 시브플레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테레트르 광장에 와 있어요.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트 언덕에 올라오시면서 사진 찍으시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테레트르 광장 가서 이렇게 예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그림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냥 영화 한 장면이에요. 그냥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 hello, hi.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어때요? 느낌 있죠? 진짜 무슨 하긴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멋있어요. 다 화가시고. 요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림은 뭐 기념비적으로 뭐 하나 구매 하셔도 되고. 요렇게 이쁘죠? 사진 찍으면은 굉장히 잘 나와요. 인생샷도 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초상화를 그리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너무 아름답죠? 그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유일하게 비가 이렇게 와도 예쁜 도시가 바로 파리예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저 여유 있는 미소, 저 할아버지, 저 아저씨. 여기 미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리시면은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변 카페에서 정말 느긋하게 쫓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행하실 때 쫓기지 마세요.
이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사람들 구경하는 것 지나가는 것도 구경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저는 효율적인 제가 그 시내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테레트르 광장은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스타벅스도 있어요. 스타벅스 몽마르트점 스타벅스 몽마르트점에서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구매하시는 게 그거예요. 스타벅스 뭐 텀블러나 먹을 잔 이런 거 구매하시면 참 좋죠. 쭉 가서 이제 어딜 가냐? 이제 사랑의 벽을 갈 겁니다. 사랑의 벽. 사랑의 벽. 목마르트 언덕에 올라온 김에 사랑의 벽도 가고 보고 가시면 되게 좋아요. 사랑의 벽이 뭐냐? 요즘 많이 가세요. 사랑의 벽. 전 세계 언어로 사랑해 사랑해라고 써 있는데 색감이 예뻐서 사진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목마르트 언덕 올라온 김에 사랑의 벽까지 보고 그다음에 그 앞에 바로 지하철이 있어요. 되게 고맙게도 마치 이렇게 다녀라고 할 정도로 말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지하철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하철 타고 바로 점심 먹으러 생미셸 지구로 이동을 하면은 됩니다. 거기 앞에 또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동선 얼마나 좋습니까? 점심 먹을 시간도 딱 맞을 거예요. 아침에 여기 왔다가 생미셸 지구에 가면은 점심 먹을 시간도 딱 되고 점심 먹고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 보고 그 다음에 최고재판소 콩시에르즈를 뽕네프 다리를 건너서 루브르 박물관까지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과 조각품들을 감상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또 야경을 보러 가는 거예요. 야경도 어떻게 또 그렇게 또 만들었는지 루트를 굉장히 편하게 잘 돼 있으니까 오늘 야경까지 야경에 도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경까지 한번 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점심을 안 먹었어요. 네.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온 김에 사랑해요.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 찍은 다음에 되게 고맙게도 바로 앞에 지하철 여기 있어요. 지하철역. 지하철 탈 때 뭐라고요? 항상 소매치기를 주의하시라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 근데 저기 여기 역은요 엡세스라는 역인데 이 역은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거의 진짜 되게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돼요. 엄청 내려가야 되는데 걸어서 내려가시는 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걸어서 내려갈 거예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튼튼한 두 다리가 있으신 분 잠깐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있는 분들은 튼튼한 두 다리를 믿으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MSS 12호선 지하철을 타고 4호선으로 한번 환승을 한 다음에 세인트 미카엘 대천사 역으로 가서 식사를 한 뒤 그리고 나머지 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모빌리스 가지고 계시죠? 또는 뭐 까르네나 다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하철 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하철 티켓이 자, 요 계단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려갈 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르트 언덕답게 목마르트 사진도 있네요.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고 생미셸 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미셸 역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